뭐 차가 지나가게 한 걸 쳐요. 안 돼요. 안 돼. 빨리 TV다. 아줌마! 아줌마! 그러는 거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아버지도 못내 말 못한다. 맞았어. 맞았네. 아프다, 다오라. 그 왜 꼬집노 또? 엄마랑 들어가서 얘기. 아, 저 다오리, 다솔이가 먼저 다오리 거 던진 거 맞아. 근데 그래도 다오라, 니도 던지면 안 돼. 다솔이도 엄마라 서로 사과해. 때리거나. 사과!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 동생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 아이, 너무 뜨겁네. 이야. 연년생이잖아요. 연년생인 경우에는요,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동생이 형하고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키가 비슷하기도 하고, 체격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힘도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 특히 포유류는 언제나 안전하기 위해서 서열을 정리해요. 그게 나름대로. 그래서 때리거나 할퀴거나 꼬집을 때, 내가 형이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세. 이런 힘의 우위를 보이려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금쪽이는요, 선을 넘잖아요. 이거 동생 얼굴을 보세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금쪽이 얘만의 이유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앉을게. 야, 내가 먼저 앉았다. 이제 동생도 힘이 세졌어. 내가 아빠 못 봤어. 가위가위보. 내가 가위가위보. 안 되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내가 이거다. 진짜 뭐가 뭐고 뭐가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그 놀 땐 또 저렇게 같이 놀고. 야! 저 누웠는데 또. 편의점 갔다 올까? 왜? 야, 뭔가 불안불안하다. 긴장감 넘치지. 미안해. 왜? 맨날 맞아. 연년생이면 맨날 싸워. 어? 다쳤어. 눈 찔렀어, 다오라. 어떻게 했어? 보자. 눈에. 첫째 아이, 우리 금쪽이는요, 그냥 대체로 봤을 때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뭐 사회적인 발달, 신체 발달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언어가 발달될수록 아이들은 말로 하지 행동은 많이 줄어요. 근데 얘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하는 이 공격적 행동은 변화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2년 전에도 사실 이것 때문에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생에게 언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로 이렇게 뭔가 장난감을 만져서 딱 뭘 완성시켜 놓고 전시를 계속 해놓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보면 사실 의도하지 않게 동생이 부순 건 아닌데 그럴 때 건드릴 때 자 그러면 금쪽이는 동생 거를 얘가 막 갖다 쓰고 그러나요? 아니요. 잘 안 그러죠. 잘 안 그럴 거예요. 동생 거 막 갖다 쓰고 이것도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얘는 그러진 않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금쪽이는요 굉장히 자기 경계, 자기 영역이 중요한 아이거든요. 네. 자기 꺼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왜 영상 볼 때도 같이 봐도 돼? 어떻게 보면 아우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기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약간 멀리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 영역에 자꾸 뭔가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 거 봐라고 하죠. 보지 마가 아니라 너 걸 봐.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아이는 자기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구나. 바운더리라고 하죠. 이 바운더리를 엄마 아빠는 잘 안 넘어오는데 동생은 넘어오는 거예요. 동생이 어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매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생이 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는 어디로 기어올지 예상이 안 돼요. 이게 불안을 유발해요. 얘가 와서 내 걸 만질까 봐. 내 것이라는 거는 나의 경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움직이기만 해도 미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잘 안 돼? 아빠 도와줄까? 다시 더블. 다시 해봐. 이거 아니야? 어떻게 돼? 오라. 나 안 잡아. 어우. 잡아줘. 알겠어. 빨리. 빨리. 빨리 잡아줘. 기다려. 상전이네, 상전. 엄마가 잘 잡아주나 보다. 우리 잡기. 아우라, 이거 봐. 엄마 딱지 했다. 짜잔! 딱지 완성! 쳐봐봐, 바닥에 쳐봐봐. 바로 바닥에 쳐봐봐. 소리 나요! 소리 나지? 그치? 소리 나지? 딱지 했다고 소리 나는 거지. 또 자기 거라고 영역 표시하는 건가? 다시 접을. 엄마 또 만들어줄까? 다시 접을. 아이고. 아, 뭔가 뜻대로 안 됐나 보다. 엄마 딱지 접어달라고. 자, 잠깐만 기다려. 완벽주의는 불안으로 이해해야 돼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완벽주의는 또 뭘 이해하고 계셔야 되냐면 완벽의 기준,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완벽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all이에요. 전부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none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다가 약간 삐져나갔어. 그러면 지우개를 지우고 하든가 아니면 그 선에서 약간 그거를 뭐 색칠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완벽에서 벗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 아, 그래서 아까 색종이를. 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적당하면 좋은 건데요. 그것이 강해지면, 심해지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고 조금만 완벽하게 못 해낼 것 같으면 안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좌절도 심하게 느끼고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 네. 내가 뭔가 굉장히 못 해내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또한 자기 경계 영역이 너무 분명하면 이게 약간 길을 잘못하면 고집스럽고 절대 남의 말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말 잘할 때도 있고 갑자기 야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 됐어요. 모르겠구나. 알아보고 싶은데 몰라요. 다른 거는 없으신 것 같고요. 약간 말더듬이 증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소아 내과 영역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소아 정신과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언어 치료 같은 걸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능력과 요구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너 누구랑 같이 살아? 그랬더니 엄마, 아빠 바로 나와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좀 쉬운 발음이에요. 네. 아빠, 엄마, 동생 이름이 니? 네. 근데 이게 발음이 쉬운 발음이 아니에요. 맞아. 어려워. 그러니까 얘가 한번 그 발음이 잘 안 됐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한번 실수했던 거는 얘가 굉장히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 그 발음을 할 때 엄청 신경을 쓰는 거죠. 신경을 쓰면서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긴장이 확 되면서 말을 더듬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말을 남달리 잘한다는 것을 자랑해야 할 때. 오히려 부담감이. 이 아이가 능력의 또래 나이 기준으로 상당히 잘 발달된 아이임에는 틀림없으나 자기 나이 기준에서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가 느끼는 요구 내지는 부지불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얘가 잘하는 아이니까 보여지는 칭찬이든 반응이든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좀 버거운 요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요구의 불균형이 있으면 더듬게 돼요. 좀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느끼질 못했는데. 아, 그전에는 모르셨구나. 예, 지금 이걸 보고 나서는. 굉장히 자기 실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가 싫은 아이죠. 그 네, 꼴을 진짜 싫은 거 못 보는 거예요. 네, 보기도 싫고 그 꼴을 치르기도 싫고 그걸로 다른 사람이 힘든 것도 싫어. 아, 다른 사람이? 네. 만 네 살인데? 네, 만 네 살인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이전에 했던 실수 때문에 엄마가 이불을 빨면서 얘한테 뭐라고는 안 했지만 어른들끼리 난감한 얘기들을 주고받거든요. 네. 어머, 이거 매트리스까지 젖었네 뭐 이러면 얘는 그게 도장처럼 찍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네. 한 네, 했어요.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아빠가 내 그거를 보고 밑에까지 다 젖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채우고 재우라니까 뭐 이런 얘기라든가. 네, 맞아요. 실수하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할 때 그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동안 이 내면에서는 긴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